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 이천시 읍면동 협의회장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29일 이천 지역의 화재 참사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짜뉴스와 가짜 성명서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인인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천 시민을 돌보고 계시는 이천 범태준 이천시장님이 화재 현장에 없다고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이 발표한 성명서는 가짜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저는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가서 홍석준 의원을 만나서 그 진실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아, 저는 항의 사안을 좀 전달하러 와서 연락을 못했어요. 뭐에 관한, 뭐에 했어? 그 화재 참사 때 조선일보하고. 야, 이리 와봐. 그거는 내. 내 진짜 좀 확실히 얘기하는데 나는 철저하게 이 시위를 두둔하고 엄 시장을 내가 그 입장을 내가 보호하고 하는 입장이지 누가 그 음해를 아니 음해하는 건 아니고요. 그날도 같이 개설되는데 그래. 그럼 경기도 그래서 그놈들 내가 야 이 새끼 뭐야.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 얘네들이 습관적으로 내는 거야 그런 거를. 야 저기 조선일보 보고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성명서 낸거 있어. 그래. 성명서 나온 거 있어. 그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실무적으로 내 실수를 낸 것다라는 거에서 성명서 제가 의원님을 음해하려고 온건 아니에요. 그래, 그래. 사실 진실도 좀 들어보고 그래 그래.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지. 그는 명확하게 된 거 맞고요. 그럼 제가 그 조선일보에서 낸 그 성명서도 봤고 또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낸 걸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똑같이 나와서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거는 그럼 당연하지. 내가 경기도당 인해서 나는 솔직히 도당에서 얘네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한 거를 내가 바로 잡은 거예요. 내가 저 처음 저 기자한테 연락받았어. 이거 냈냐 이거야.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걸 낼 사람이 아니. 지금이 어때가 어때니까 서로 공조해서 서로 저 언론을 이겨내야지. 아니 내가 뭐 너 내 순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선생과 조회 정치를 한다고 송석준이가 그럼 공교롭게도 엄태준 시장님은 스크래치가 같잖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그래서 엄태시장 와서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내가 사과했어. 솔직히 이런 거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터진 거는 내가 그거는 대신 사과한다. 대신 이거는 시에서 그렇게 얘네도 도당에서 막 습관적으로 했던 거를 내가 알고서 화를 내고 이런 걸 바로 잡고 즉각 그저 엄태시장도 그를 입장을 정식으로 밝혀서 그래서 내가 도당은 이제 의원님의 도당을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여지도 없이 분명히 정해내요. 근데 시장님한테 나 둘이 단독하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나는 내 철학상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제 명쾌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바로 그 이제 다시 사무처장 그 기자한테 전화받고 내 통화해서 그거 취소시켜라. 그리고 취소시켰어 바로 즉시.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또 아직도 화가 안 풀리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명쾌한 성명서 또 내게 되겠다. 그래갖고 그 바로 그저 사무처장 또 야단을 치고 다시 그 누구나가 납득할 만하게 다시 한번 성명서를 내라. 어찌됐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그거야. 어찌됐든 의원님도 이천 시민을 위해서 그럼 의원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 후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또 그래. 학교 대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성명서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왜 이천 나도... 지역에서 가짜뉴스나 이런 가짜 성명서들을 그러면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낸 거니까 우리 지역구에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줘야 되는 거는 그래. 공식적이어야 된다.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지만 성명서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뭘 어떻게. 저는 그래서 이 항의서를 전달을 했거든요. 저를 전달. 네. 그럼 내가 이 입장을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하나 더. 제가 이런 거는 내가 자신있게 네. 응답을 해 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저 얘기를 찾아온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 저 항의서를 좀 보시면서 그럴까? 네. 아유 뭐 참만 답답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않겠니,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사태가 된 거에 대해서 나도 아침에도 주변에 걱정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받고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본의가 아닌 어떤 이런 그 주변의 어떤 억측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 지역에 사태가 터졌는데 시장님을 볼 때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시민들이 충격받고 또 특히 유족들이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니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서로 손잡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저는 또 유족들을 그날 슬픔을 달래는데 같이 계신 걸 내가 알아요.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낼 수 있으며 그러면 의원님 계신 경기도당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어떻게 그런 성명서를 낼 수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래서 온 거죠. 네. 자, 내가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조선일보의 기사와 나와는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성명서 나간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무진들이 기사가 나오면 기사에 의거해서 즉흥적 그냥 반사적으로 이 도당위원장의 그 동의나 결재 없이 이렇게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그냥 그 보도의 입각에서 그 성명서가 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는 의원님이 경기도당 위원장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그걸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뭘 알았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적을 하고 일부 기자도 저한테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건 팩트예요. 솔직히 저는 어느 기자 연락 받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성명서가 나왔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그럼 이 결과는 그럼 조선일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이걸 내보낼 때는 앞으로 뭐 내후년에 있을 시장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사실은 뭐 의원님 여기 이제 이성 당선되신 것도 내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 은변동 협회장을 했었지만 제가 이걸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 분노하는 건 빨리빨리 지금 38명의 사망자가 난 거 아닙니까? 유가족 분들은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얘기 길게 하지 말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저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본질은 팩트 얘기 본질은 오해가 있었죠. 엄태준 시장님의 그런 흠집을 내기야 그런 거 아니냐 민주당의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다 이거죠. 네. 결론은 그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네. 송석준 의원이 그런 의도를 갖고 그거를 지시하였거나 관여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온 거죠. 그럼요. 그럼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문서화된 이 성명서의 그 사과보다는 실질적인 사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세 가지 그 항의 서한을 어떤 보는 거 보시면 1번, 자, 첫째, 송석준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관계를 즉각 해명하라. 예. 둘째, 2012년 검찰 이장에 공개적 진심원이 사과를 촉구한다. 예. 송석준 의원은 미래통합당 위원장 등을 즉각 사퇴하라. 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조선일보와의 관계가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죠. 이거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없다. 그건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한테 이제 오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행복했죠? 네. 아니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물어보든 뉴스와 또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공교롭게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오해된다. 그렇죠.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내가 경위를 물어보니까 조선일보 기사와 또 그거를 받은 방송을 보고 네. 실무진들이 저게 팩트인가 보다 해갖고 이거를 성명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설령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나한테 그런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를 하고 해야지 내 지역 예민한 지역에 또 나는 또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과 한몸이 돼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당시 상황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초기에 왔던 건 누구도 알고 나보다 먼저 와서 다 대응을 하시고 내가 또 국회 때문에 떠나는 거 같이 계셨다는 거를 그럼 내가 그걸 알았다면 야 이거 니네들 오해다
언론에 그것만 보고서 하면 되냐라고 내가 대신 해명해줬지. 그런데 얘네들이 나한테 그런 어떤 그럼 하루 늦게 이틀 늦게 성명서를 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기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기자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형님 이거 저 뭐 이런 보도 그 성명서를 냈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걸 왜 내노? 근데 누구보다도 내가 그날 밤늦게 내 새벽 4시 반까지 내가 그 현장을 지킨 사람이에요. 같이 엄 시장님과 같이 있다가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공조하고 같이 아니 같이 계속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거를 경기도당에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낼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지적한 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고 잘한 거예요. 난 저 우리 후배님 그 이렇게 얘기한 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거 있다면 당연히 내가 사과해야 되지. 근데 나는 분명한 거는 그 보도가 있고 그 이게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성명서가 나갔다는 걸 팩트를 내가 확인했어요.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선일보는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 왜냐면 기자의 아니 기자가 나한테 왜냐면 가짜뉴스인데 그래도 의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아니 만약에 시민들이 또는 기자가 나한테 와서 팩트하기로 했나 했을 거예요. 저 그 당시 저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조선일보가 지금 가짜뉴스라는 게 맞잖아요. 그 시간에 엄태준 시장 거기 갔었고 같이 계셨고 그 부분을 그 사람이 기사를 냈으면 그럼 지역에서 당은 틀리지만 그래도 팩트를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언제든지 기자가 당연히 기자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해줄 거고 위원님이 한 소리 하셔야 된다고 난 묻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이 사람은 그걸 내가 그 나서서 남의 기사에 이런 거면 그것도 뭘 거니요. 그런데 만약에 기자가 나한테 그런 거를 확인하러 취재 오면 당연히 나한테 대변해 주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만약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입장은 그럼 누가 알았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엄시장의 그날은 누구 못지않게 충실하게 임했었다. 그럼 내가 보는 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고 그럼 이 결과적으로 이천 시장께서 흠집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걸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거는 왜냐면 본인의 문제고 또 내가 아니 흠집 갔다고 야 간단한 데다를 내가 왜 그걸 갖고 지금 논평을 해야 됩니까? 논평이라고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2000. 자 나한테 필요한 정보까지만 물어요. 자 이게 조선일보하고 나 기사에 무슨 관계? 전혀 내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명서 나간 거 네. 잘못됐느냐? 잘못됐다. 왜냐면 내 의사에 반했고 또 내가 만약에 그런 성명서를 알았다면 이거는 이 사람하고 괜히 오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또 이거 지금 우리 나랑 시장님하고 동기자가 공조해서 이거를 슬기롭게 풀러가려고 하는 현상하고 반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나갈 수 없다. 그럼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낸 성명서를 그래서 내가 바로 즉각 취소해라. 네. 그 취소했어요. 그걸 철회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시장님을 만났잖아요. 시장님이 나한테 소원해하시면서 시장님 만난 건 제가 잘 모르고 이튿날 만났지. 나는 또 이제 인사하러 나는 항상 사태 터지고 나서 계속 우리 공직자들과 시청 또는 거기 소방서 관계, 경찰서 관계자랑 공조하면서 이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경험, 내가 국토부에 있을 때부터 막건 사건 사고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노하우도 알려주고 대응 요령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기자분들을 모시고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해명?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 팩트까지만 해줄 수 있어요. 제 발언이. 아, 그럼요. 팩트만 하는 거죠. 없는 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없고. 그럼. 이거는 원한다면. 잘못된 기사로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과 엄태준 시장님. 아니, 근데 기사를 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 못해요. 왜냐면, 잘 아시지만 언론이시지만, 언론은. 이게 팩트는 아니에요. 예민한 거예요. 언론은 내가 기자가 취재했는데 그걸 갖다가 잘 됐다 못했다. 또 그거로 인해서 누가 설명했다. 그런 얘기는 내가 간여를 하면, 저 언론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다른 시비에 이게 그 빌미가 돼요. 그래서 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령 그 상대방 어떤 생각할지 몰라도 제3자가 그 특히 나는 정치인이 그걸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입장을 물어보면 나는 객관적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기사는 그 기자의 눈으로 보는 현상을 기사화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목금을 그분이 볼 수도 있고 조선일보가 그런 시각에서 이제 해명할 건 그분이 해야지 내가 대신 해명하고 아니, 그분 기사로 가슴 아픈 사정을 내가 추측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팩트가 아닌 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사에 대해서 내가 네. 어떤 논평을 하는 건 부적절하고 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할게요. 자, 이런 엄시장님이 좀 서운한 걸 저도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아침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엄시장님하고 서로 마음을 푸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면 오해를 내가 말끔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철회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성명서를 넣어서 그 성명서가 내가 원치 않았던 나의 의지와 방향이 나갔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식 성명서로 내라라고 내가 도당 사무처에 얘기를 했고 그게 나왔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좀 하시는 것이 좀 모양새도 좋기도 하고 공식적인 어떤 사과를 하지? 논평하고 글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사과를 나는 오히려 잘못된 걸 바로잡았는데 사실은 보세요. 지금도 이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나온 성명서 자체가 결국은 그 책임은 의원님이 지셔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지금 책임을 물으러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실 팩트관계를 그대로 팩트관계를 확인해 와야 되잖아. 당연하죠. 그럼 팩트관계 성명서가 잘못됐으니까 잘못 관여된 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관여가 안 되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의원님이 도당이 그래서 내가 책임 있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 책임 있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저 철회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말 씻을 만한 정식 성명서도 내줬잖아요. 시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고 공개 정상에서 좀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아니 의원이, 가짜 뉴스라는 의원님을 바라보는 2017년 아니야 그 가짜 뉴스라는 얘기는 내가 말 못해요. 그 왜냐면 아니 오늘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홍태진 시장하고 같이 계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건 현장에 계셨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건이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엄철진 시장께서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의원님은 4시, 5시 정도 넘어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 현장을 떠난 게 거기서 6시 반 그 정도 됐나? 하여튼 저 7시 근처에서 난 떠났어요. 그래서 난 사실 이 기사가 날 그 시간에는 내가 없었어요. 나는 국회에 있었다고. 국회에 내가 본회의가 그 추경 그 안 처리 때문에 그게 차수 변경해서 1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가 되고 그 시장님이 떠나 있다는 자체도 나는 몰라요. 솔직히 나는 그냥 이제 국회가 끝나고 다시 현장에 제가 오니까 나는 이게 2시가 좀 넘는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뭐 여기도 기자분 계시지만 여러 기자분들이 오셔갖고 그 상황을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면서 처음 시작서부터 엄태준 시장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의원님은 5시인가 6시 넘어서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뭐 그냥 알고 있습니다. 뭐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나는 일정이 있다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조선일보가 발표한 가짜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역에 우리 지금 인천시 지역에 지금 또 화제가 또 났어요.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가족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어쨌든 이천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날은 엄태준 시장이 와서 진두지휘하고 일을 받고 그것은 사실이다. 달리 보도된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미래통합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사과를 한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를 좀 보고 싶은 거죠. 아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없는 거를 내가 뭐를 갖고 사과하지? 예? 뭐를 갖고 사과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대로 조선일보하고 의원님 관계는 전혀 없고 그건 됐고 두 번째 2010년과 엄태준 시장이 공개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유 시장님 그때는 좀 이랬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사과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세 번째 의원님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 취지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공개적인 사과? 네. 공개적인 사과를 어떻게 하죠? 시장님 다 보지 마셔야죠. 자, 어쨌든 그렇게 답답해서 왔고요. 원래 이게 도당 위원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다 했다고 봐요. 내가 잘못된 거를 분명히 시정을 시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거는 내부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거. 그런데 이거를 내가 네. 또 다른 뭐 이런 해명의 여지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내가 시장님하고 네, 이건 시장님과 나의 또 관계고 오해 누가 산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시장님한테 이렇게 내 진정 네. 마음을 전달해 드렸고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그래요. 내가 했던 요 우리 걱정하시는 바는 오늘 잘 받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그 걱정하는 바가 최소화 되도록 또 앞으로도 내가 같이 이제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알려내는 것에 대해서 흔들 수 있는 거는 또 최대한 의원님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그럼 내가 이 가짜 뉴스는 이런 건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팩트 확인해 볼 때는 내가 적극 협조할게. 알겠습니다. 그럼.